안녕하세요. 삼두봉 농장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풀과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면 풀을 없앨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을 늘상 고민하고 있다고 늘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 자신도 거의 한 10년 넘게 유기농 재배를 하면서 사실 그때는 풀을 깎자, 풀을 매자 이런 생각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GAP 인정으로 변경하고 나서 사실 제초제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늘상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고민을 하고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글을 쓰고 남기곤 하였었습니다. 그래왔던 요즘 몇 년 사이에 사실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 일이 왕왕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네이버가 검색은 아직도 블로그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지만 요즘은 유튜브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구매는 아직도 국내에서는 이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쿠팡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오프라인 구매와 온라인 구매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냐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 특히 농업 분야에서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제초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제초제라 언급되고 있는 삼배식초 또한 빙초산 이러한 것들을 구매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구매 이러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 자신은 어떤 것을 구매를 할 때는 그냥 쇼핑에 들어가서 막 구매하기보다 이것저것을 많이 사실 비교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 검색을 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다나와 사이트를 많이 언급할 것입니다. 아니면 중고 사이트 이런 것들. 그렇지만 저는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일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매하고 있는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검색을 하면서 어떤 상품을 보여드리고 뭐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를 안내한다 그렇다고 저와 관계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냥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고 구매를 했다는 것을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저희가 친환경 제초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삼배식초를 중심으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 분들은 스마트폰보다는 아무래도 컴퓨터에서 많이
보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컴퓨터를 켜시고 네이버 창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이버 창에서 쇼핑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을 클릭한 상태에서 저희가 보시게 되면 그 3배 식초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럼 3배라고 치니까 벌써 식초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품명으로.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벌써 5,486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검색되는 결과가 사실은 이 결과가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검색할 때마다 시시각각 바뀝니다. 왜냐하면 판매업자들도 사실은 판매를 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현재는 5,486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3배식초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은 계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광고가 붙어있는 부분은 무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비를 내고 상품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많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는 것은 네이버에서 그 랭킹 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략적으로 3배식초라는 것이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계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뚜기 3배식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게 되면 뭐 15리터, 18리터 이렇게도 있고 또 1.8리터짜리도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15리터짜리도 있고 900ml짜리도 있습니다. 900ml라 한다면 0.9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똑같은 상품 900ml 똑같은데도 1,85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2,900원짜리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걸 또 배송비까지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구매를 어떻게 검색을 해야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이걸 사실은 우리 속칭은 낚인다고 하죠. 낚이는 분들이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특히 잠시 이 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거의 한 2주, 3주 전에 사실은 3배식초로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9월 19일 날 11시 3,980원 이렇게 사실 AI가 이렇게 상품을 추천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까지 변화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더라면 저희가 보니까 3배식초라고 검색하면서 모르겠습니다. 텃밭 농장을 하면서 나는 소규모로 한다. 이런 분들은 1.8리터짜리 이런 걸 구매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1.8리터짜리. 그러지만 조금 규모가 있다면 15리터짜리를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통을 만드는 것도 다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1.8리터가 되든 이 900ml가 되든 똑같이 통이 작은 통으로 만든다는 소분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1.8리터짜리 보다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리터짜리로 구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15리터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15리터로 검색을 해 보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는 228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랭킹 순으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나 이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얘기는 그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80개가 보이도록 소팅을 하겠습니다. 그럼 80개면 결국은 거의 이 검색창이
한 4페이지, 3페이지 정도밖에 되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어떤 것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검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낮은 가격 순이라고 지금 보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 순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이렇게 검색들 하시고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의아해했던 것은 가격을 너무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근거 없이 자기가 구매했던 것을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것을 가지고 가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정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도 이 동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 지금도 보시게 되면 특히 이 제목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셰프인 화영식초 15리터. 그러면 저희가 이 제목을 유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검색한 것은 3대식초 15리터입니다. 그런데도 검색창에 15리터라 해서 검색이 됐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총산도가 318%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은 이 상품이 똑같은 것은 쇼핑몰에서 똑같은 판매자가 똑같으면 이렇게 쇼핑몰별로 이렇게 묶어서 최저가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상품명이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이나 아랫부분에 있는 판매자만 다를 뿐이지 상품은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곳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한결 더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무료 배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쿠팡은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13,560원, 12,800원이지만 여기는 또 들어가면 또 택배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택배비까지 포함을 한다면 가격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들어가서 실제 이게 어떤 상품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 제목만 가지고는 3대식초다 이걸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배송비까지 쿠팡 여기도 배송비가 있습니다. 그럼 예, 쿠팡 같은 경우는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배송비 없이 상품을 사실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그 푸드가든이 그래도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푸드가든 쪽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품입니다. 상품만 판매처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랫부분에 있는 11번가 같은 경우는 판매가가 21,250원입니다. 배송료는 없지만 그래도 한결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매할 필요가 없겠죠. 혹시 어떤 분은 무료 배송이니까 이걸 보고 또 클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푸드 가든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조금 전에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이 판매자와 저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만 제공하기 위하여 이걸 익명 처리 안 하고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여기는 12,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쿠폰을 받으면 이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에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도 쿠폰이 또 붙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구매한다는 게 12,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이 넘었기 때문에 500원 정도를 더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면 총 산도는 300식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품은 이 상표 라벨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지금 저도 300식초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 산도가 제대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확대를 하고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총 산도가 6% 내지 7%입니다. 그럼 이게 3배식초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식초입니다. 일반식초입니다. 그냥. 그런데 여기에는 상세 페이지에도 3배식초라고 18% 내외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가 사실 상품 신고를 해야지 될 상황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이 판매자가 고의로 올렸는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속에도 300주라는 소리가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이것은 300식초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식초입니다. 받아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왜? 상표 라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구매하게 되면 다시 반품을 할 것입니다. 그럼 반품을 하게 되면 이 아랫부분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 반품을 하게 되면 반송료가 8,000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교환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8,000원을 내야지만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속칭 낚인다고 하겠죠. 여기 구매하게 되면 낚이는 겁니다. 낚여서 다시 우리가 구매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구매를 해야 되고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경험을 겪은 분 계시리라 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도 끌끌끌 혀를 차는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 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곳에 낚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낚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동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 보지를 않겠습니다. 이제 화용식초는 300식초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오뚜기에서 생산한 양조식초 대용량 15리터, 18리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배, 3배 말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로샵이라는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16,000원 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300식초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300식초라고 지금 여기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4,700원입니다. 근데 여기도 들어와서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200식초도 있습니다. 300식초도 있습니다. 화이트 식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초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 미향, 사과식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4,700원은 어떤 상품일까? 그럼 여기 보니까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봤더니 15리터짜리 양조식초가 14,700원입니다. 그럼 18리터짜리는 700원이 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콩콩콩콩 내려왔더니 여기까지는 1배식초입니다. 그리고 2배식초, 3배식초입니다. 여기 하나. 근데 품절입니다. 그럼 보나 마나입니다. 우리 살 수 없습니다. 1895건의 리뷰가 있고 평점은 4.8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3배식초는 없습니다. 품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다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이 사이트조차도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15리터짜리 300식초는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15,960원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또 식자재 만족이라고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와서 보면 여기도 15,960원하고 4,500원, 15,970원하고 4,000원 요거까지도 보겠습니다. 같이. 왜? 이 판매 가격과 배송비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9,000원입니다. 요거는 19,970원입니다. 별반 차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차이입니다. 얼마. 뭐 970원 차이입니다. 사실은 970원도 많은 차이입니다. 1,000원 차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수리 상점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상점을 보면 제목에서 벌써 오뚜기에 3배 양조식도 15리터 16,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16,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배식조 15리터에. 그럼 이것도 사실 1리터에 얼마인지 그것도 사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그럼 여기 봤더니 리뷰수가 372건이고 4.7점입니다. 평점 5점 만점에. 그러면 이분이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의 평점이 4.7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3배 양조식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뭐 천연 제초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3배 양조식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지금도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사실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천연 제초제, 천연 제초제. 저도 사실은 그 이 말을 사실 수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식초를 이용한 제초제 뭐 이런 말은 몰라도 천연 제초제, 사실 친환경 제초제 저 자신도 수긍 가지 않습니다. 그 여기는 보면 천일염 한 컵, 황산고토, 황산마그네슘이라 하죠. 황산마그네슘 한 컵, 주방세제, 전착제. 사실 이렇게까지 섞어서 사실은 이 원액을 가지고 방제를 해라 뭐 이런 얘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사실은 여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 자신은 사실 조금 전에 여기 수리 상점에서 저 자신도 그 두 박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추가 지난지라 이것을 방제를 해서 풀을 제초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초는 풀이 연할 때 사실은 제초제를 치는 것이지 지금쯤은 사실 제초제를 친다고는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삼배식초와 빙초산도 구매해서 일단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내년 실험 대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별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15,960원, 16,000원, 특히 4,500원, 4,000원. 저희는 아까 4,000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왜 또 택배비가 무료라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택배비가 무료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들어가면 전부 다 식초이지만 마찬가지로 택배비가 다 붙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도 화형 말통 식초에서 여기도 삼배식초가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봤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삼배식초 아닙니다. 여기 총상도가 3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닙니다. 이런 데 낙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내려가시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수리 상점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도 나와도 있습니다. 따로 판매를. 근데 제가 한번 그 이런 것을 검색해보고 깜짝 놀란 것이 어디에서 놀랐는가 하면 사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품을 조금 전에 저희는 16,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가장 비싸게 사게 되면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자신도 이런 자료를 검색하면서도 저 자신도 사실 아이러니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불하고 구매하는 사람들도 과연 있을까? 솔직히 그게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구매가 이루어진다고들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3배식조 이거는 15개입니다. 그러니까 42만원 되겠죠. 그럼 이게 4개니까 11만원. 그래도 비쌉니다. 3개니까 85,000원, 2개니까 56,000원, 자, 2개니까 49,000원, 우리가 16,000원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32,000원이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십시오. 사실은 제 눈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입니까? 46,800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6,800원입니다.
여기도 얼마입니까? 44,800원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44,800원입니다. 44,740원입니다. 42,000원입니다. 4만 1,900원, 42,000원입니다. 택배비 무료로 한다고 한들 사실 이건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동영상을 보시면서도 의아해할 것입니다. 똑같은 310초입니다. 온라인이 합리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낚이게 되면 꼼짝없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제가 이렇게 검색했던 것을 정리를 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보고 저희가 했던 게 NK유통입니다. 거기도 보시면 총산이 6.0, 7.0인데도 사실 이게 가장 저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산도가 이게 310초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들어갔던 3배 양조식초 15리터 같은 경우가 사실은 품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곳은 저 자신도 수리 상점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두 개를. 그래서 배송비까지 해서 얼마? 총 3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당 얼마입니까? 결국은 3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32,000원에 38,000원. 그래 하나당 결국은 19,000원, 한 통에 19,000원에 구매를 한 꼴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1리터당 1,267원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을 1리터짜리와 비교하면서 뭐 3,000원이네, 4,000원이네, 5,000원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우리가 텃밭을 이용하는 텃밭에 제초를 하고자 하는 고민하는 분들은 그래도 작은 양을 구매할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있는 15리터짜리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용량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이 1리터당 가격이 이 1267원과 비교도 되지 않을 1800원 이 가격 따라서 앞에서 비교를 해 봤던 대로 사실 1800원, 1200원 사실 이 가격조차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 동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과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절대로 낚이지는 말자 이러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아랫부분에 있는 3배 양조 식초가 사실 제가 앞에서 대용량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5리터가 아니라 18리터 혹여시 20리터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 자신이 한참 동안 검색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사실은 20리터는 전무하고요. 18리터짜리는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사실은 검색을 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오뚜기에서 나오는 18리터짜리 이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은 총산도가 이렇게만 나왔지 사실 이게 사이트가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록을 하지 못했고요. 그 여기도 보시게 되면 2배식초 같은 경우는 18리터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3배식초에서 18리터짜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디컴퍼니라는 그 상호를 가지고 양조식초 18리터짜리 30%짜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초가 보통 3배식초로 한다고 한들 저희가 보통 그 산도가 18%, 19%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라면 아 그것의 2배인데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되든 굉장히 저렴하다. 23,000원 같으면 두 배라면 12,000원, 11,000원 이렇게 안 되는구나. 우리가 16,000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구매를 하려고 이 사이트에 사실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러한 결과였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30%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뚜기 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오뚜기에서 나온 삼배식초. 그래서 눈에서 익었던지라 이게 또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게 살펴봤더니 양조식초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이게 왜 삼배식초라고 되어 있지 않냐 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사실 이 상품을 사실 어떻게 되는지 사실 궁금해서 상세 페이지를 사실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에도 사실 삼배식초라고는 상세 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사실은 낚일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실 조심스러워서 사실 이 Q&A에다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남기면서도 저 자신이 과연 뭐라고 답이 올까 하고 궁금해서 사실은 제가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본 상품이 삼배식초인가요? 또한 상품명에 오뚜기 양조식초 18리터 3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30%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혹시 총 산도인가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가 네 고객님 저희 쪽에서는 답변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고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판매자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그랬더니 판매자와 이걸 잘못 표기가 됐다면서 내려야겠네요 하고 했는데 아직도 버젓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2-3주 전에 구매를 했다고요. 저도 양조식초, 삼배식초. 제가 이걸 보고는 참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사실 저희가 제출을 하겠노라고 삼배식초를 이용한다, 빙초산을 이용한다, 소금을 이용한다, 뭐 무엇을 이용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사실 이런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제가 사실 아이러니합니다. 친환경 제초제 사실 우리나라에는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친환경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지금쯤 우리나라 관공서에서도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제초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해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친환경 제초제란 말이 이렇게 무성하게 나돌게끔 만들 것입니까? 사실 이런 문제로 저 자신도 품질관리위원회 이러한 부분 담당하는 담당자분과도 사실은 통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도 답이 사실은 묘연합니다. 왜? 이해득실 관계로 문제가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친환경 제초제라고는 판매는 되고 있는 것들도 보면 친환경 제초제가 아니라 비료로 등록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눈 감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제대로 시정이 되고 저희가 제대로 운영이 될 때 친환경 농산물도 살아난다고 봅니다. 친환경 재배하는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제초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한다면
인증 취소가 됩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유기농 재배를 해오면서 이러한 부분 갈등 때문에도 저 자신도 사실 GAP 인증으로 변경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제초제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여 이에 대한 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농사를 지어보면서 제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또는 힘듭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고 이러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생각들을 게시판에 저희가 댓글로 주시면 서로 어떠한 의견들이 있으신지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